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피아 박서희입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5분 스트레칭을 소개할게요. 아침에 하는 스트레칭은 아침의 기운을 모아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죠. 스트레칭이 좋은 것은 건강하게 다이어트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 5분 스트레칭으로 몸은 가볍게, 몸매는 더욱 탄력 있게 가꿀 수 있으니 오늘부터 꼭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동작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도 좋고 오전 중 편한 시간에 시작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언제가 됐든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몸을 많이 쓰는 격한 운동보다는 5분만이라도 규칙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루에 5분이지만 습관이 된 스트레칭 동작은 여러분의 하루를 분명히 바꿔줄 거예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동작은 아침 기둥에 켜기 동작입니다. 누워서 시작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하셔도 좋고요. 오전 중 편한 시간 어느 때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양 발끝을 세워서 심장 쪽으로 최대한 잡아당겨줍니다. 발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다리 쪽에 더 큰 자극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흉곽을 최대한 열어줍니다. 아침의 기운을 들이마시면서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크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무릎 당기기 동작입니다. 잠자는 동안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척추를 풀어주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딱딱한 바닥보다는 침대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잡아당겨 주시고 양손을 깍지 껴서 무릎이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 준 다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들어 올려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코끝이 향하도록 하셔서 허리를 이완시켜주세요. 천천히 머리가 먼저 바닥에 닿도록 하시고 양손을 조심스럽게 풀어주고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몸통 들어올리기 동작인데요. 척추에 힘을 길러주고 또 골반과 허리의 위치를 맞춰줘서 척추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양쪽 보폭을 넓혀준 상태에서 손바닥이 매트 바닥에 닿도록 하시고요. 침대에서 하셔도 좋은 동작입니다. 허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몸통을 최대한 높게 들어 올려줍니다. 골반과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호흡을 최대한 여러 차례 한 뒤 내쉬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부어있는 얼굴과 긴장된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목 돌려주기 동작인데요. 고개를 앞쪽으로 숙여줍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어깨와 목 뒤쪽의 근육을 먼저 느껴보시고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가지고 가고 내쉬면서 고개를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목 뒤쪽과 어깨 뒤쪽, 등허리까지 시원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든다면 동작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고 한 손은 가슴을 받치고 한 손은 턱을 받쳐서 목을 길게 늘려주실 겁니다. 목 안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얼굴의 붓기가 제거되는 동작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목을 옆으로 늘려주실 건데요. 한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겨서 귀와 어깨가 멀어지도록 최대한 근육을 늘려줍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시선은 사선 방향을 바라보시고요. 머리를 앞으로 당겨주면 어깨 뒤쪽 승모근의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다음은 목을 돌려주는 동작 같이 하실 건데요. 목에서 소리가 나거나 관절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목이 최대한 길어지게 하고 어깨의 피로가 풀어지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몸을 시원하게 늘려주는 옆구리 늘려주기 동작인데요. 양팔을 양옆으로 활짝 펴서 한 손이 바닥에 닿게 한 다음 옆구리를 늘려주는 동작이에요.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동작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나 피곤할 때 이런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숙이기 동작입니다. 이른 아침에 앞으로 숙이기 동작은 허리나 다리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완전하게 펴는 것보다 살짝은 구부리셔도 괜찮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완전히 편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셔도 좋습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내쉬면서 허리를 쭉 펴서 그대로 앞쪽으로 내려가실 건데요. 이때 척추가 불편하거나 허리에 힘이 없는 분들은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양손 다리를 짚어서 천천히 단계별로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양손이 바닥에 짚어지면 상체를 숙여서 다리와 허리를 늘려주실 건데요. 이때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이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무릎은 구부러져도 괜찮은데요. 척추가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양손을 쭉 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리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이른 아침에 다리를 스트레칭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당기고 근육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진행되니까 무리 없이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보폭을 넓힌 상태에서요.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고 왼쪽 다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 이 정도로도 충분히 다리가 늘어난다라고 느끼시면 이렇게 다리를 짚어서 허벅지가 늘어나도록 동작을 취해주시고요. 또 유연성이 되시는 분들은요. 양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에서 보폭을 더 넓혀서 또 오른쪽, 왼쪽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충분히 늘려준 상태에서 근육이 늘어나고 또 호흡하는 것을 느껴보실 텐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숨을 들이마실 때 긴장이 되고 내쉴 때 이완이 된다고 해요. 다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내뱉어줍니다. 아침에 하는 동작 중 가장 전신 운동에 가까운 동작인데요. 견상 자세에서 워킹을 하듯이 걷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서서 보여드릴 건데요. 숨을 먼저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무릎을 구부리고 양손을 바닥에 짚어주세요. 다리를 뒤쪽으로 최대한 뻗어서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눌러 내려봅니다. 다리가 굉장히 많이 당기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도 척추는 더 펴지는 것 잊지 마세요. 허리가 다 펴지고 다리가 다 펴질 수 있게 최대한 스트레칭해 주시고요. 이때부터 걷듯이 움직이면서 다리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장도 움직이고 다리도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리와 또 복부, 양 팔에 힘까지 길러주는 동작이에요. 자, 이제 걸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제자리에서 호흡을 정리하세요. 상쾌한 아침을 열어주는 5분 스트레칭 함께 해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죠? 이렇게 하루에 5분씩 저와 함께 스트레칭 하시면 건강한 몸과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 여러분이 평생 살찌지 않는 몸이 되실 겁니다.